불닭 볶음면 먹을까? 옥수수 마요네즈 치즈 올려서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그 불닭에서 또 다른 변신을 하네. I'm a home sound. 불타오르게 위대하게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콘치즈 불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이크 먼저. 요 콘치즈 불닭이 불닭볶음면 개발자분이 추천해준 레시피거든요. 그래서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 먹어볼게요. 진짜 신기하다. 제가 불닭을 많이 먹어봤잖아요. 야, 이게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느낌이 탄생을 하네. 불닭은 도대체 뭡니까? 옥수수 많은데. 아, 맛있다. 이게 그 원래 불닭에서 약간 단 크리미함이 추가되면서 부드럽고 좀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도 간간이 나니까 까르보 불닭 약간 이런 유랑은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네. 한번 해드셔보세요. 전 좋은데요.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저 이제 두 봉지에 치즈 70g을 넣었단 말이에요. 한 100g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치즈를 좀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, 제가 이 옥수수를 많이 넣었는데 생각보다 그 옥수수의 식감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맵기가 진짜 안 맵네. 이거 뭐 거의 러블리 불닭 같은 느낌이 돼버렸는데요. 러블리 불닭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. 기분이 좋은데? 약간 이렇게 얼기설기 이 치즈들이 면들 사이 서로 막 붙어 있으니까 괜히 그냥 행복한 느낌.
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더 난리 나겠다. 맛있어. 어, 좋다. 아, 잘 먹었다. 이야. 짠.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알았죠? 안녕!